저를 위해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었는데요. 포사는 예부터 미식의 고장으로도 유명했습니다. 생선과 채소를 함께 끓여 건져 먹은 후 다진 고기나 생선을 넣어 먹는 요리인데요. 너무 오래 끓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 약간 들쩍지근하면서 고소한 맛이 납니다. 어환을 다 먹을 때쯤 무언가 보여주는데요. 뭐예요? 这是什么东西？田鼠干，就是那个是老鼠啊，就是在田里面的，不是在家里那些老鼠，在家里的老鼠我们叫家鼠，就是在农田里面的吃那个稻田里面的。一趴哈，一个，一个，去的比较去。玻璃都一股。你告诉他，我正在吃老鼠，还没吃。那我先。你吃不吃嘞？ 책상 다리만 빼놓고 뭐든지 먹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광동 지방 요리에는 다양한 식재료가 들어가는데요. 적당한 크기로 자른 육포를 물에 넣고 끓인 뒤 뼈가 발라질 정도가 되면 꺼내 먹습니다.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한 번씩 먹어보기로 했습니다. 호기심이 많아서 다양한 식재료로 만든 여러 요리를 먹어봤지만 지요리는 처음인데요. 기대 반 두려움 반입니다. 教授有点好吃吗？教授这嘴巴嚼得响，心里答应啊。 很香的，尤其是鸡肉啊，嗯，鸡嘛。哎，不过你已经很勇敢了。好，谢谢，再一次谢谢。멋을 아는 사람들과 함께 나눈 잊지 못할 한 끼였습니다.